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오늘은 고등어를 가지고 고등어 덮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고등어는 DHA 성분이 풍부해 뇌기능 향상에 좋을 뿐 아니라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밥은 제가 미리 지어놨어요. 그래서 강황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노랗게 먹기 좋은 색깔이 났죠. 그리고 고등어도 미리 구워놨습니다. 이게 뜨거우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어를 구워서 제가 차게 식혀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양파는 잘게 썰어서 그 물에 담가서 아린 맛을 좀 빼놨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해 놓으시면은 식사하시기 전에 이제 바로 준비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상추는 얇게 썰어주세요. 현미 광황밥에 상추와 양파를 올려줍니다. 구운 고등어는 손으로 찢어서 올려주세요. 자, 이제 덮밥에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간장 베이스고요.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맛술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간장 2에 맛술 1,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고춧가루는 쓰지 않을 건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고춧가루나 청양고추 좀 첨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장, 맛술, 다진파를 넣어주세요. 약간의 참기름도 넣어줍니다. 통깨는 으깨서 넣어주세요. 잘 섞어서 그릇에 담아줍니다.